HMM이 신규 해운동맹 구축과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. HMM은 오늘 해운동맹인 D-Alliance를 신규 해운동맹인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로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. 새 동맹체제는 2025년 2월 출범해 5년간 유지됩니다. 아울러 세계 1위 해운사인 스위스 MSC와도 협력체제를 마련해 유럽 노선을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한국 선사의 진출이 어려웠던 대서양 항로 참여 및 직접 기항도 검토할 예정입니다. HMM은 2030년까지 총 23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. 컨테이너, 벌크, 친환경 디지털 강화 등에 투자하며 항만 터미널 확장 및 고수익 내륙 물류기지 사업 진출 등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.